네, 거의 방독면급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은총 씨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능은 이제 앤더슨을 처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앤더슨 처분을 하고 스랜드버그를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지금 정말 네,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요즘 근데 정말 뭐 이게 악기를 막 바꾸자고 처분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막 악기를 처분할 것을 고민할 만큼 상황이 네. 어려워진 그런 연주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아까 은총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조적인 그런 농담으로 우리 이제 뮤지션 아니고 무직션이라고 한다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위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에게는 막 일이 살짝 준 정도의 느낌은 있겠지만 막 엄청나게 막 큰 체감상 타격은 없을 텐데 현업, 그러니까 특히 현장에서 하시는 현장 업무를 많이 하셨던 실현을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진짜 지금 거의 일이 완전히 다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네. 은총 씨도 지금 공연이 10몇 개가 지금 취소가 되셨고 네, 15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한순간에 뭔가 싹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기에 그런 뭐 진짜 동료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뭐 저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뭐 제 주위의 모든 연주자들 뭐 기타리스트뿐만 아니겠죠. 뭐 그렇죠. 베이시스트는 어떤 뭐 그렇게 가수의 뮤지션을 떠나서 그냥 그렇죠. 자영업자들 전체의 문제죠. 네. 뭐 그렇죠. 이게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잘 지나가서 여러분들 좀 잘 버티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좀 힘을 내야 될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맨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악기 파는 거는 마지막까지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네, 하고 그렇죠. 나면 나중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악기던 그렇죠. 그런 악기 팔고 상황 네. 좋아지고 또 이러면은 그 정말 많이 후회되고 생각나고 좀 그렇단 말이죠. 상처가 되고. 팔아도 돼 이제. 앤더슨은 네 그거는 뭐 어차피 팔고 다른 거 살 생각이면 팔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물론 형의 손이 가장 많이 탄 기타긴 한데 네. 형이 예전부터 아 이제 좀 이거 좀 이제 그만 쓰고 싶다고 했던 거는 아 지겨우라는 얘기 몇 년째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살짝 보내줘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될 때가 네. 됐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국면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시고 앞으로 또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시기 또 금방 찾아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도 빨리빨리 네. 일단은 뭐 확 좋아지기를 네. 바라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일단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네, 대구 대구요? 특히나 그렇죠. 네. 특히나 대구 분들 좀 힘내시죠? 더 힘내시고 네. 뭐 지금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많이 힘내시길 저는 거의 바라겠습니다. 제2의 고향이 대구인데 아. 서울 말고는 대구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우리 지금 버즈비 TV에 보면은 은총 씨뿐만 아니고 명음이 네. 명음 씨도 대구고 참 다들 더 고생이 마음고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트랜드버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보우덴 스탠다드 6 트레몰로 메이플 플레임 네. 메이플 탑을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요거는 네. 확실히 이제 피겨드 퀼티드 이런 거 보면은 네. 퀼티드는 이제 뭔가 약간 좀 이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면은 요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약간 쫙쫙 네, 뻗는 그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네. 요 탑을 보면서 이제 가슴 설레었던 게 예전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알바네즈 리뷰할 때 왜 이렇게 알바네즈 아재라고 이제 하셨던 그 2000년도 초반 때 모델들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요런 탑 맞아요. 많아요. 이런 탑들이 네. 많았어요.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정말 멋있었죠. 그게. 선망의 기타였죠. 요런 맞아요. 탑이 올라가면 그때는 와 저건 정말 고급 기타다. 맞아요. 네. 이제는 뭐 좀 많아졌죠. 좀, 네, 좀 흔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멋있죠. 어떤 플레임 메이플 탑만이 주는 그 뭔가 그렇습니다. 사람 설레게 하는 그 락킹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색상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나와가지고 네, 진짜 멋있죠. 네, 그냥 여기 보면은 원래 막 색상 이름도 막 무슨 뭐 몰타블루네 막 버건디 어쩌고 미스테네 막 요새 색상 이름도 진짜 되게 막 화려하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쿨하게 블루 오~ 이런 게 오히려 더 멋있어 요새는 그냥 블루. 플레임 메이플 탑 블루라고 하세요? 하지 마. 네, 더블로 네, 되게 좋아하는 듀오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쥐 색깔도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색상이 진짜 봤어요, 블루 멋있어요.
자, 요거 모델이 저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세대의 기타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색상이. 자, 요거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은 217만 8천 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큐리티드와 동일합니다. 그게 네. 되게 헷갈려. 퀴리에 네, 안 나오네요. 네, 요거 네. 가격은 동일한데 사운드 약간 차이 있어요. 저희가 미리 시연해 본 바.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272만 2,500원의 권속과에 217만 8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81cm, 무게는 2.36kg, 두께는 41mm. 네. 조금 무겁네요. 조금 다시 무거워졌어요. 네, 그리고 12프렛 뒤틀레는 74mm, 그래봤자 2.36mm입니다. 네. 탑은 솔리드 메이플 탑, 북매치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올라가 있고요. 베이스 우드 바디에 세미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에 인듀어 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게 뭐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네. 헤드머신에는 스윙 락 헤드머신, 그리고 네. 제로 프렛 있고요. 그리고 더블 볼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끼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헤드라고 헤드머신이라고 했나요? 예, 뭐 요거 자체를 헤드머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냥 얘는 그냥 헤드가 있던 흔적, 그죠, 흔적. 머리 자국. 네. 네, 그리고 이게 숙청당했죠. 아니 뭘 굳이 그거를 숙청이라고. 네. 이 그라파이트 너트의 너트 너비가 35mm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너트 너비가 사실 거기가 너트하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스트링 스프레드 앳 너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트에서 실제로 스트링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6번 줄에서 1번 줄 사이까지가 그게 35mm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걸 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들 다 너트 너비 재는데 왜 그걸 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5mm는 그거였다. 저희랑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거죠. 좀 더 그죠. 기타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스트링 스프레드는 35고 네. 너트 너비가 50이면 그러면 뭐야? 기타가 가운데만 그렇겠죠. 있는 거야? 네. 약간 이 눈이 몰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너트는 저희가 실측을 해본 바 41 조금 넘습니다. 네. 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네, 20인치, 예, 20인치 508mm입니다. 스케일은 25에서 25.5로 가는 이렇게. 635에서 648로 가는 멀티 네. 스케일이고요. 24 전부 프렛. 그리고 이게 이제 스트랜드버그 디자인드 패시브 싱글 콜 픽업. 픽업이 같잖아요, 지난 시간과. 근데 사운드가 뭔가 좀 다른 것 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의 5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집에서 생각하면 그 멀티 그 스케일이 한 요 정도 누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 누워있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쳐요 여러분. 똑바로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면 이렇게 잡고 굉장히 성의 없이 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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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없이 대충 치는 대충. 아까 이렇게 치니까 안 되던 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 치니까. 멀티 스케일이 네. 살짝 누운 게 아니고 거의 들어 누워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평행하게 놓는다라고 딱 가정을 하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 네. 각 차이가 한 이 정도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이 됐네. 사운드가 좀 진하지 않나요? 좀 진하나요? 네. 베이스 우드가 좋은 것 같아요. 투명한 느낌이 좀 없어졌어. 그러네요. 진하다 아주. 약간 아메리카노 먹다가 라떼 네. 먹는 정도의 네. 그 정도 느낌. 이게 조합이 좀 잘 됐네요. 팬더 앰프 소리도 좀 나요. 너무 이겨 먹지 않고 마찰이고요. 뭔가 좀 더 피아노에 그 있는 듯한 그 EQ 때가 좀 네. 느껴지는 배음이 좀 더 많은 네. 느낌.
굿. 굿, 굿, 굿. 달라요. 달라, 달라. 그 희한하네요, 그 이게. 키가 똑같은데. 왜 그랬지? 바디도 똑같고. 확실히 조금 더 무겁게 나네. 맞아요. 좀 더 뜨끈한 느낌이 있어요, 사운드가. 지금 이 앰프 뭐 저희가 뭐 바꾸지도 않았는데 똑같죠. 한 건데. 제가 그리고 일부러 좀 더 탱글탱글하다고 여기서 쳐도 안 탱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그런. 얘는 확실히 좀 약간 애가 좀 남자네요. 묵직하네요. 가장 후끈한 기타, 네. 제일 하이게인이네요 느낌이. 그러네요. 마샬로 바꿔볼게요. 하드락 성향이 좀 느껴지는 네. 그런 기타였습니다. 이노시도 한번 쳐보게 하시죠. 엄청 오시겠어요? 네. 네. 앤더슨을 빨리 자꾸 팔아먹게 하려고. 마샬 게인이고요. 대단하게 엄청 하이게인인 건 아닌데 사운드가 좀 그 후끈하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드네요. 뜨끈뜨끈한 네. 느낌. 네. 약간 불타고 있죠? 네, 굉장히 뭔가 아까는 되게 청아하고 투명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뭐 청아한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약간 좀 뭔가 확실히 이 밀고 나오는 힘이 제일 좀 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사실은 지난 시간 게 사운드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렇죠. 요거는 조금 많이 묵직해진 느낌이라. 왜냐면 지금 얘를 지금 마샬이고 저기 사자 삼 사다리죠.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네. 좀 더 스파클링한 느낌이 좀 더 그렇죠, 강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게 좋은데? 아, 그렇죠. 네, 선생님은 오히려 좀 더 후끈한 사운드가 낫지 않은가.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그 성향 차이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기타는 사실 누가 쳐도 야 이거 감당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크리스탈 같은 네, 느낌이었고요. 개성이 너무 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성향에 따라서 저는 두 번째, 은총 씨도 그렇고 네, 선생님은 세 번째. 그런 좀 개인적인 그 취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갈리네. 그러니까요. 아니 스펙이 다 똑같고 네. 그냥 탑차인데 사운드가 좀 달라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타를 살 거면 그렇게 놔야 된다라는 약간 저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왜냐면 여기서 이 기타한테서 굳이 따뜻함을 찾을 맞아요. 없다. 저는 뭐 그런 것도 있겠네. 따뜻함을 찾는다면 차라리 그냥 깁슨이나 뭐 이런 걸 사서 뜨뜻한 기타 사면 네, 맞아요. 애초에 뜨끈한 걸 사면 되지 네. 뭘 굳이 뭐 뜨거운 걸 사서 대표 먹나. 그렇죠. 얘한테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약간 미디적인 거 그런 깨끗하고 깔끔한 거. 근데 이제 요런 성향의 미디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은총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사운드가 좀 묵직하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이제 형이랑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성향 선택한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요 성향 선택한 건데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제가 쳤기 때문에 또 다른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손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렇겠죠. 요거는 오셔서 자기가 직접 쳐서 밸런스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걸 치니까 훨씬 더 좀 무겁게 났었고 형도 이게 치니까 아주 무겁다고 느꼈다. 근데 이제 이걸 쳤는데 아 난 이 강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취향도 취향이지만 손맛까지 좀 나눠 갖고 우리가 슬렌더버그에 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그것도 네, 확실히 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여기에는 막 엄청나게 막 칼 갖고 막 이런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사운드는 뜨뜻하다. 이거 뭐 약간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자, 이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덴 시리즈죠? 네. 이 파란색의 이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볼드 보덴 블루입니다. 네. 볼드 보덴 블루. 네. BBB. 네. BBB. 볼드 보덴 블루. 알겠습니다. 네. 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코도 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약간 그 잼 같은 네. 끈적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시원하게 날고도 나는데 요거는 스트랜드버그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찐득찐득한 맛이 있어서 맞아요. 코도 잼 좋네요. 저도 네. 오, 그게 계속 투명하다라고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다고 불투명까지는 아닌데 반투명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끈하고 반투명한 기타 해서 후반기 아까부터 계속 이제 네. 뭘 말하는거죠? 네. 후반기 네 후반기 아. 자 몇 대 몇 대 몇? 짜자당 네 9, 9.5, 9 근데 은총씨는 그래도 어쨌든 9.5를 주셨네요. 네 왜냐면은 이게 아까 첫 번 그 이 전 기타랑 다른 느낌인 거지. 저는 이 성향의 기타를 좋아할 사람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반반이다. 네. 왜냐면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난 좀 더 따뜻한 게 좋아. 아니 난 좀 더 시원하고 시원하고 청아한 게 좋아. 반반이다. 네, 어차피 미디 기타는 똑같습니다. 일단 피치 좋은 그런 네. 어떤 스트랜드버그만의 매력은 계속해서 세 개가 다 갖고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게 참 이게 신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냐고 이게. 와 이게 진짜 신기하죠. 와 말도 안 돼. 자 마지막. 와 진짜 나네. 와 위화감이 느껴지는 사운드죠. 여러분 여기서 코드 잡으면 저는 못 잡고 제 기타는 다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네. 그거 잡으면은 약간 그 미묘하게 다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네. 나가 있잖아요. 근데 야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더 후끈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플레임 메이플 탑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예 다시 확 또 틀어가지고 이번엔 싱싱입니다. 역에 싱싱. 역에 역을 네, 치네요. 역에 역을. 그래서 살렌 클래식인데 요거는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저건 뭐를 의도했구나라는 거를 디자인 보시는 순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가장 빈티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트랜드버그의 또 다른 매력 살렌 클래식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